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x, y는 2분의 1x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a, b의 x의 좌표가 6이고요. 저 삼각형 AUB 구하라고. 이거 둔각 삼각형이에요? 애가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이에요? 직각 삼각형. 이거 AOB. 얘가 AOB. 얘가. 둔각이에요? 어? 둔각 치면 안 보입니까, 이거 지금? 여기 둔각이잖아요. 아, 둔각이네. 아, 둔각이에요? 이거 둔각이잖아. 90도보다 넘잖아. 둔각 삼각형이에요. 네. 알겠어요? 그 밑변을 뭘로 잡아야 될까? 밑변부터 잡아봐. 밑변 뭐야? 5에서 B. 밑변을? 잡아봐. 5에서 B까지라고? 그럼 봐봐. 성남, 너 5에서부터 B까지 밑변을 잡았어. 너 그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AB로 잡아야지. 그럼 AB로 잡았으면 얘가 밑변이지? 네. 그럼 높이 어디야? 높이 얘지? 네. 높이는 얼마야? 네. 6이네. 그럼 뭐만 구하면 돼? A하고 B만 구하면 되겠다. 맞아, 안 맞아? 그럼 A부터 B까지 거리는 선생님 어떻게 구하랬어? 두 점 사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겠죠? 자, 위에 좌표 얼마입니까? 이 직선 X는, X가 6일 때니까 Y는 얼마야? 6이잖아. 그럼 요거 봐봐. 요거 X 6일 때 요거 Y는 얼마야? 3이잖아. 이 거리 얼마야? 이거 3이잖아, 3. 그래프 보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그럼 2분의 1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6이나 다른 얼마? 이해 가는가? 이해 가요? 이걸 혹시라도 이 직각 삼각형에서 이걸 빼줬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알겠죠? 아직 그 능력은 큰일 나요.